자, 오늘은 그 예초기 엔진으로 만든 그 선액이라고 하죠. 선액이라는 거는 모터포트 뒤에다가 프로펠러를 장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액이 대에다가 예초기 엔진으로 그 이행정, 이사이클 엔진으로 만든 그 선액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자, 터트려 주세요. 자, 엔진, 이게 예초기 엔진인데, 분발 스위치로 이렇게 끄는 거고요. 온오프죠. 그 다음에 이 초코, 요거는 초코입니다. 초코를 처음에 이렇게 해놓고, 이쪽 위치다 해놓고, 한두 번, 세번 정도 당긴 다음에, 얘가 약간 반응이 있어요. 그때 이렇게 놓고, 스위치를 온 해놓고, 악셀에다를 이 정도 당겨놓고서 시동을 걸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연료는, 예초기하고 똑같아요. 연료통도 상당히 큰데, 여기다가 휘발유를 넣고, 이 정도 위치는 휘발유를 넣고, 오일을, CC 오일이라고 그러죠. CC 오일을 바카스병으로다가 한 반병. 반병 정도 넣으면은 너무 많이 넣으면 연기가 나고, 그러니까 바카스병에다가 기준에서 3분의 1 정도 타면 될것 같고요. 이 정도 되면 상당히 오래 씁니다. 계속해서 써도 1시간 이상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이행정이라고 그러죠. 투사이클인데 요거를 연료는 이렇게 가솔린에다가 휘발유에다가 CC 오일 타서 쓰는 방식이고, 이게 마력수는 거의 이제 3마력 이상 나오죠. 3마력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예초기 전문으로 수리하시는 분이 오히려 CC 오일 타서 하는 방식이 그 사행정 있잖아요. 별도로 여기에 오일을 별도로 넣는 엔진보다 이게 수명이 더 오래 간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웬만한 낚시하실 때도 그렇고. 상당히 좋죠? 이거는 고무보트나 보트에 보면 이렇게 뒤에 장착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거로 이렇게 조여서 장착하고 뭐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무게도 약뭐한 10kg 정도밖에 안 나가니까 이거는 이걸 클러서 이렇게 볼트 양쪽 두 개를 클러 가지고 뭐 차에다가 간단하게 실을 수도 있고요. 요 밑에 보시면은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볼트, 육각으로 되어 있는데, 육각 렌치로다 볼트 4개만 클르면은, 이 안에, 크러치가 되어 있어갖고, 이게 보면은, 예초기랑 똑같잖아요. 예초기 부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예초기 부분하고 똑같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에 예초기가 있는데, 예초기가 있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예초기, 여기 예초기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게 호환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필요하신 분은 여기는 충북 진천인데 충남 아산에도 대리점이 있으니까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AS도 가능하고요. 인터넷 판매가보다는 조금 싸게 드릴게요. 자, 오늘은 자. 예초기 엔진으로 만든 선액이라고 그러죠. 배 엔진 모터를 소개했습니다.